안녕하세요. 오늘은 필리아 페페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. 제가 2019년에 지인으로부터 아주 작은 검지 손가락 크기 길이가요. 키가 그 정도 되는 아이를 이제 무료 분양 받아와서 제가 키우기 시작했는데요. 한 1년쯤 지나니까 이제 아기도 생기고 그 아기를 또 따로 이제 분식해서 또 지인에게 또 무료 분양을 해드렸는데요. 지금 한 1년 반 정도에 이렇게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여기 보이시죠? 여기.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다 자구를 달았어요. 저는 아랫 입장을 따지 않고 그냥 키웠는데요. 저에게 분양해준 그 부분보다 훨씬 이쁘게 잘큰것 같아요. 입장도 튼실하고 아주 무난하고 잘 크는 아이인데 아주 흔하지 않으면서도 이쁜 것 같아요. 제가 키워보니까요. 제가 분갈이를 이제 처음 데리고 와서 해주고,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큰 분으로 해줬는데요. 아주, 겨울도 잘 났어요. 베란다에서. 그냥 일상 베란다에서 잘 났는데. 지금도 오면 이렇게 새순들이 막 속속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추울 때, 아주 추울 때 보니까 이잎 색깔이 약간 진하게 변하더라고요. 베란다에서. 그래서 제가 거실로 한 이틀 정도? 올해는 아주 추웠잖아요. 많이 다른 겨울보다.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거실에 두고 또 물을 듬뿍 줬더니 또 색상이 이렇게 초록이로 돌아오고 또 잎도 이렇게 처졌던 잎도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얘들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자구도 많이 달고 동전 같이 생겼다고 해서 뭐 돈이 뭐 많이 들어오는 나무 뭐 이런 설까지 있는데요. 하여간 제가 키워보니까 너무 무난하고 자구도 잘 달아주고 이쁜 것 같아요. 이쁘죠? 1년 반 정도에 이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화분이 제 뺨으로 한뺨 정도 되는 높이의 분에 심어져 있는데요. 이 정도면 아주 식물 키울 만한 아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필리아 페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